여러분들, 남자무리에서 내 여자친구 존나 잘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진짜 말도 안 돼. 사람 만나면 어떤 얘기하는 거 좋아하냐고? 정하지 않아요. 우리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. 이런 얘기 그냥 좋아하는 거야.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막 야 너 영화 뭐 좋아했냐? 너 영화 인생 영화 있어?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뭐 나는 방송도 사람 만나는 것처럼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냥 꼬리에 꼬리 물고 그렇게 술 먹고 하는 거지. 여자 이상형 얘기? 자주는 안 하는 것 같은데? 보통 여자 얘기 어떤 자리에서 하냐면 여자친구 아무도 없는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러면 여자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. 근데 누구 여자친구 있고 이러면은 막 굳이 여자 얘기 하지도 않고 여자 얘기 막 그렇게 잘 안 해요 남자들. 여친 있어도 여친이랑 뭐 때문에 싸웠다 이런 거 얘기 안 해.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얘기 안 해. 남자들은 누가 물어보면 얘기할 수는 있어. 야 여친이랑 잘 지내? 이러면 나 어제 헤어졌는데?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나 어제 헤어졌어. 뭐야 씨발 왜 말 안 했어? 뭐야?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아 뭐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. 아 나 헤어졌는데 한잔 할까? 이러면 이제 그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친구랑 다 같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다가 야 너 여자친구 잘 만나고 있냐? 이러면 나 어제 헤어졌어. 뭐야 씨 왜 얘기 안 했어 미친놈아. 한잔해. 야 한잔 받고 얘기해. 약간 이래. 그러면 먹고 들어보면 또 남자들은 막 엄청 몰입해서 얘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되게 요약해서 얘기해. 아니 그냥 요즘에 뭐 좀 자주 싸우다가 어제 뭐 헤어질까 얘기 나왔는데 헤어지자 하더라고. 그래서 그냥 나도 그게 맞다 싶어서 그냥 헤어졌어. 약간 이래. 뭐 막 진지하게 막 우리가 원래 처음 만나면 이랬는데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잘 안 해 남자들은. 여자끼리는 진짜 19회기까지 다 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안 해.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. 남자들은 여자친구 얘기 절대 안 해. 여자친구랑 막 잠자리가 어떻고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해요. 너무 고민이면 얘기할 수도 있지. 여성분들도 너무 고민이면 얘기할 수 있어. 아 나 진짜 너무 안 맞는다 이러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남자들은 문제 해결을 남한테 받으려고 안 해. 자기가 해결하려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. 그래서 너랑 나랑 문제가 있으면 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이렇게 안 하고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? 얘기하는 타입이야. 근데 이거는 뭐 일반화할 필요는 없는데 남자들은 대부분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여자들은 모르죠.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. 근데 이제 듣기로는 여성분들은 이제 좀 말씀을 많이 나누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신세한탄에 가깝죠. 사실 누가 해결해줄 수는 없지. 남자들은 일단은 연애 얘기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는 것 같고 남자들끼리 막 연애 얘기 그렇게 막 깊게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. 그리고 일단 나도 남연애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. 19 얘기까지 친구들이랑 하는 건 진짜 이해 못하겠어. 100%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좋지는 않지. 이 말하는 거 자체가 막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난 내 입장에서 굳이 약간 이런 거야. 우리는 친구가 소개팅만 하고 와도 어때 어때 이러는데 단톡방에.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런 거 같아. 여성분들이 수다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. 여성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주고 서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수다를 진짜 좋아하는 여자들끼리 모이면 당연히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는. 이거 얘기한다고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. 연애 얘기 보통 언제 하냐면 여자친구 같이 있을 때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어? 이러면 막 어떻게 만났어? 뭐 이러면서 연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. 19 얘기는 조롱이 아니라 고민이거나 남친 잘한다고 자랑할 때. 아니, 남친 잘한다고 자랑해서 뭐가 좋아? 그럼 친구들이 남자친구 잘하는 거 상상할 수도 있잖아. 아 난 그게 존나 싫은데? 남자무리에서 여러분들 남자무리에서 내 여자친구 존나 잘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진짜 말도 안 돼. 개울받아요. 남자들은 진짜 절대 안 해. 자랑해. 잘생겼는데 잘하기까지 해서 못 헤어질 것 같다고?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남자들끼리는 안 해요.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게 남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남자들끼리 여자친구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자친구 얘기하면 이 새끼들이 내 여자친구를 상상할까봐가 싫어서 안 하는 거야. 맞아 나도 약간 그런 애들이 있으면 말리는 타입이야. 야야 그런 건 얘기하지 마. 약간 말려. 술 먹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. 여자친구 막 약간 19토크 하려 하는 애들이 있어. 그럼 난 말려. 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도 재짓는 기분이야. 친구들 남자들끼리 모여서 여자친구 한 명 이렇게 막 19금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죄짓는 기분이에요 진짜로. 그러니까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어쨌든 문화가 다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자들이 그런 거 말하는 거에 극혐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남자들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한다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.